개 싫어. 오빠, 애같이 굴지 마. 아, 그냥 일하는 사람이잖아. 몰라, 싫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오빠 서봐. 뭐 때문인데? 택시 잡아줄게. 말 꺼냈으면 끝내고 가. 사람 신경 쓰게 지금 뭐 하자는 건데?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오빠가 뭘 생각하든 그거 다 오해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하은음료 새 팀장님? 그 일 때문에 두 번 만난 사람이야. 오빠 지금 너무 예민해. 내가 예민하다고? 야, 지나가는 걔도 알겠던데? 도현아, 너가 이상한 거야. 지나가는 걔가 어떻게 알아. 오빠, 그거 확대 해석이야. 자꾸 확대 해석하지 말라니까. 뭐? 야, 내가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야, 일단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 뭘 자꾸 들어가래. 오빠, 자꾸 피하지 말고 얘기 좀 하라니까. 오늘 걔가 술집에서 했던 행동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의도가 훤히 보이는데 내가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어? 왜 생사람을 잡아? 오빠, 채 팀장님한테 자격지심 있어? 자격지심? 그래, 자격지심!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하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고, 이 미친놈아! 오빠! 야, 이 팽! 들어가기 싫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 왔나? 아니, 화났으면 어쩔 건데. 안중에도 없나? 저 팽대리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잘 들어왔어요, 아직? 그게 어제 제가... 여보세요? 여보 아닌데요? 아, 사장님. 팽대리, 잠시만. 네? 생각할수록 얼탱이 없네. 왜 나한테 그래? 거절도 못하고 맨날 웃기나 하고 소심대망해. 싫은 내색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도 저 대리...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에 지쳐있다. 착한 사람이란 프레임. 직장 내 무리에 끼지 못한 채 살아남는 위해 법. 위해주는 척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응대. 자꾸만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괴로운 용서는 진짜 용서가 아닐 수 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왜 생길까. 제일 친했던 친구와의 멀어짐에 대처하는 다 좋은데 한 번씩 내게 상처 주는 친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하는 당신. 왜 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에게 잘해주는 친구가 불편해질 때 단톡방에서 욕안 먹고 빠져나오는 마법의 말. 나를 성장시키는 책 마음의 결. 나 이 타이밍에 제 팀장님까지. 나 진짜 모르는 거야? 최경수가 너한테 집적되는 거. 그래, 차라리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 오늘 만나서 확실하게 정리하자. 아니,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 밥 먹는데 일상 얘기도 못해? 아니, 클라이언트는 친절하게 대해야지. 뭐 운전복대 아니야? 팽대리님, 바보예요? 뭐? 밥. 왜요? 들어와요. 부상에 너 웬일이래? 담배도 안 피우면서. 그냥 바람이나 좀 쐴까 해서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안 피우던 담배까지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인이랑 싸움이라도 한 척. 싸웠죠. 아니, 엄밀히 말해서는 그냥 싸우기 전에 제가 피했어요. 싸우면 일이 더 커지니까 그냥 한 번만 딱 참으면 되는데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요. 차는 거 맞아요? 애매하게 터트려놓고 답답하게 도망친 건 아니고? 아니, 뭐 초딩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람 빡치게 하는 짓이야. 아니, 그냥 그때그때 말하고 털어요. 괜히 선심 쓰듯 막 참는다는 그런 개똥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니, 그치만 그래도 만약에 싸웠다가 헤어지기라도 하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몸이 더워요? 에? 자신감이 없냐고요. 아니, 나야 팽대리를 잘 모르겠지만 팽대리도 뭐가 있으니까 그 여자가 만나주는 거 아닐까? 개학년에 합니까? 아, 아니 연애 처음 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무튼 이것저것 마음에 쌓아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뜨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요. 괜히 나중에 엄한 사람한테 승질내고. 되게 피곤한 성격이에요. 은대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 또 제가 잘못한 거네요. 뭐 죽을 째졌어요? 아니, 그렇게 상대방 죄인 만드는 표정도 좀 그만하고. 그리고 뭐가 됐든 둘이 좀 빨리 화해해요. 오늘 싸운 티 팍팍 낸 덕분에 회사 분위기 축 처지니까.
같은데. 네? 먼저 갑니다. 저 언제부터 가? 그때 잘 들어가셨죠? 네, 잘 들어갔어요. 사실 저는 별로 안 마셨었거든요. 네, 그래 보였어요. 저도 그날 적당히 마시려고 했는데 과음을 해버려서 다음날 조금 힘들던데요. 그날 엄청 드시던데요. 뭐 그날 이라 대리님도 장난 아니었죠? 말도 마세요. 두 분 다 장난 아니셨거든요. 음식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시죠.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펭대리님이랑 싸웠어요? 알고 계셨구나. 에이, 어떻게 몰라요. 티 엄청 나는데. 근데 왜 싸웠어요? 몰라서 몰라요? 팀장님 때문이죠. 아니, 남자들은 도대체 왜 이래요? 왜 말을 안 해? 혼자만 담아뒀다가 이상한 소리하고.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안 그런 남들도 있어요. 전 어때요? 싫어요. 아니, 화가 났으면 이래저래해서 서운하다, 이래저래해서 기분이 안 좋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 진짜 별로다. 그런 사람 말고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되죠. 진짜 싫어요. 아니 진짜 짜증난다니까. 아니 진짜 답답해 죽겠다니까. 아니 내가 무슨 독심술사인가? 아니 딱 보면 무슨 마음인지 내가 딱 알 수가 있나? 아 진짜. 뚝딱거릴 때 얼마나 귀여운 줄 알아요? 진짜 볼따구로 완전 다 뜯어버리고 싶다니까. 아 근데 우리 오빠 남자다워요 또. 완전 반전 매력. 완전 칼 같고 단호하거든요. 아, 진짜 멋있다. 아 네. 도현 씨 다 먹었으면 이만 일어날까요? 아 그럴까요? 아, 저 때문에 곤란하게 해드려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뭐, 딱히 팀장님 탓도 아닌데요. 뭐. 그래도 얘기 들어주셔가지고 스트레스도 좀 풀렸고. 어쨌든 미안하니까 오늘은 제가 밥 살게요. 그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이쪽 방향 맞으시죠? 네. 저 이쪽 방향이라 먼저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짜 어떡하지? 아, 윤대리님 혹시 지금 바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별다른 일은 없으신 거죠? 아니야. 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온 이유가 뭐야? 그게... 일단 한잔할까? 저기요. 저 어떡해요, 대리님? 확실하게 꼬였네. 도현 씨 난감하겠다. 그래서 팽대리가 축 처져 있었구나. 대리님도 알고 계셨어요? 뭐 거의 알아달라는 수준 아니었나?
아, 윤대리님은 눈치 빠르셔가지고 알아챌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럼 회사 사람들도 알아요? 회사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야. 복사기도 할 거야. 회사 사람들도요? 아, 그럼 이 문제가 채 팀장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것도 눈치채셨어요? 너 말 나온 김에 최경수 팀장, 내가 봐도 도현 씨한테 마음 있는 것 같더라. 술집에서 둘이 아주 쿵짝도 잘 맞고. 아, 그건 아, 취향도 잘 맞고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비즈니스 파트너랑 친구로서 그런 걸 뿐이에요. 전 진짜 팽대리님밖에 없어요. 도현 씨 마음이야, 그렇지. 근데 사람 마음이 막 보이는 게 아닌데 그걸 팽대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오빠! 채 팀장님한테 자격지심 있어? 자격지심? 그래, 자격지심! 도현 씨, 확신을 줘. 연인들 사이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요. 괜히 나중에 엄한 사람한테 승질내고. 되게 피곤한 성격이에요. 감사합니다, 대리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도 내주시고. 후배 고민 상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근데 그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응? 뭔데? 팽대리님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으세요? 응? 아, 그게 뭔가 아, 윤대리님이 팽대리님 별로 안 달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티가 났어?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요. 그냥 예전에 내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드릴게요. 팽대리님이요? 아, 저 출근은 다음 주부터. 뭐 나도 100% 확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면은 괜찮은데 또 막 욕하기에는 사람이 또 너무 멀쩡해. 드실래요? 됐어요. 아니요, 저 담배 냄새 별로 안 좋아해서. 혹시 커피 드실래요? 아, 커피를 못 먹어서. 사람이 멀쩡한 걸 아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야. 그냥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건 그냥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기분인 거지. 딜이 안 박히는 거죠. 그거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치? 아까 옥상에서 팽대리가 도현 씨 얘기하더라. 진짜요? 응. 회사 생활 5년 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한 거는 처음이야. 그렇게 사람이 안 멀쩡해 보였던 것도 처음이고. 대리님. 시간 늦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한번 해봐.
대리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 진짜 제가 꼭 갚을게요. 따블로 갚아라. 네. 없이 보여줘도 괜찮은 사람. 계산 같은 거 안 해도 되는 사랑. 그저 나란히 나한테 맞춰 걷는 그런 짝을 바랬는데 어쩌면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야? 뭐? 아, 연락하지. 나 오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나 할 말 있어. 나도. 도현아, 내가 잠시만. 내가 진짜 미안해. 어? 난 말이야. 사실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싸우는 게 유독 싫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그래서 분위기가 쌓이시면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모면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럴수록 너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 넌 나를 진짜 웃겨하는 사람인데 나랑 다르게 솔직하고 적극적이고 넌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괜히 감정 드러내서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근데 최 팀장이랑 너랑 아무런 사이 아닌 것도 알고 너가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 없는 것도 아는데 자기 속마음도 잘 얘기 못하는 사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어렵게 얘기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긴 바퀴 오고 간 대화 속에 진심을 전하기 위해 붙인 사족을 지으면 개의 단어가 남을까요? 야, 팽. 딱 하나. 사랑해. 신발끈 풀렸다. 어? 어.
아유, 아까 내가 정신없이 뛰어오느라 못 뛰었나 보다. 오빠 킥보드 타고 왔잖아. 근데 킥보드 정류장은 우리 집에서 약 10분 떨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대략 한 1.5km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 그러면 거기까지. 아 깜짝. 나 또 할 말 있는데. 또 뭔데? 나 이직해. 윤대리님. 응? 오늘 일 끝나고 뭐 하세요? 나 뭐 없는데? 그럼 오늘 윤대리님 승진 파티 하는데 윤대리님도 오실래요? 이 차장님이 좋은데 예약해놨는데 벌써 가 계신대요. 예. 넌 진짜. 오랜만에 회식.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어 부끄러워한다. 진짜. 부끄러워한다. 이상한 곳 예약한다다네. 자, 윤이라 대리. 가 아니라 윤희랑 과장 건배사 한번 해야지. 아 부끄럽게 됐어요. 아 부끄럽게 됐어요. 아, 아우 좋다. 어 좋아. 아 다들 빨리 먹어 삼겹살. 어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고마워. 그래 그래. 오늘 먹을 뻑 터졌네 그냥. 아 이거 고기가. 윤 과장 이번에 하은 음료랑 컨택이 잘 돼서 아주 큰 건 하나 물어오고 진짜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도현 씨도 처음인데 잘 배웠고. 다 윤 과장님 덕분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파이팅하자고, 어? 네. 대리님, 차장님 너무 하얀데요? 차장님 잘 안 되게 전담받고 계속해요, 알았지? 네. 아 차장님 한 잔 드셔야죠. 이렇게 좋은 날에.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좀 받으세요. 오늘같이 좋은 날에. 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아 그리고 우리 팽. 네. 모두한테 할 말 있지? 아 대리님 뭐 할 말 있어요? 아 예 네, 그게 우리 팽이 건너편 로마 픽처스에 다니게 됐다. 네? 네? 아 팽 대리님 어디 가세요? 저도 데려가야죠. 섭섭한데요? 아유 그 제가 뭐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유 네, 쑥스럽네. 아, 예 한 달 전에 제의 받아서 업계 1위로 가다니. 하게 됐습니다. 자랑스럽다 팽. 비록 제가 2주면 떠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브로피터스에서 정말 좋은 경험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잘한다.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더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어, 제가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드롭 픽처스. 예. 파이팅. 자, 다들 더 넓은 바다로 가는 팽을 위해 박수! 우리 팽도 건배사 한번 해야지. 네. 어, 아시다시피 제가 가는 회사가 바로 5분 거리에 있어서요. 네, 여러분들 가끔 점심 같이 먹어요. 가끔 점심 같이 먹어요. 아유 진짜 맛있다. 응? 맛있어요? 드실래요? 됐어요? 단 거 안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잘 됐어요. 잘 된 거 같아, 팽 대리. 우리 삼촌이 슬퍼하겠어. 응? 삼촌이요? 네.
삼촌이요. 내 삼촌. 사장님, 윤정우 사장님. 네? 아, 사장님이 삼촌이... 몰랐어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좀 닮은 거 같긴... 아무튼 잘 가세요. 가서 밥 먹을 사람 없는 거 아닌가 몰라. 네. 왜요? 악수 안 해요? 뭐 다한증 있으신가? 아, 저... 그게 아니라... 왼손으로 해요. 아, 설마 내가 오른손으로 담배 펴서... 치. 안 먹어요. 진짜. 대리님. 아 맞다. 이제 윤 과장님. 도현 씨. 아 안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 차장님 오늘 진짜 신나 보이시더라. 아, 저 몰래 빠져나온다고 진짜 힘 다 뺐어요. 윤 과장님. 저희 그러면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저희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2,000원 치고 너무 비쌌어. 소희 씨, 지근 씨.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희는 여기 앞에서 필라프 먹었어요. 아, 거기 이산 비스트로? 거기 데이트 맛집인데. 어쭈, 반지까지? 맞죠. 아 회사 업무는 좀 어때요? 아 회사 업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그 선배님들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 전 너무 좋습니다. 아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윤 과장님이 무섭대. 어 진짜요? 어 윤 과장님 친절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되게 친절하시는데 평소에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무적으로는 약간 칼 같으신 면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거의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네. 뭐 업무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죠. 커리어 우먼이죠 완전. 능력짱. 근데 윤 과장님은 진짜 업무 외적으로는 친절하시고 성격도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친해지면 너무 좋아요. 저 완전 친해지고 싶어요. 어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한 잔? 저희는 이제 좀 가봐야 돼가지고 먼저. 아, 네 들어가세요. 아, 그럼 저도 가볼게요. 아 네. 다음에 진짜 윤 과장님이랑 술 한잔 해요. 네. 네 가보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깜짝. 여보 맞으시는군요. 뭐야 그 썩은 개그는. 아유, 오늘따라 날씨도 덥고 왠지 밖 좀 땡기지 않냐? 아이고, 덥기는 무슨 한겨울이거든요. 오빠, 그리고 3분 늦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진짜? 아, 우리도 선배님 맞출까? 반지? 응. 근데 우리도? 왜? 너가 커플링 맞췄대? 우리 회사 신입사원. 아... 거기다 사내연애 중? 응, 완전 분포. 아, 진짜 완전 우리 그때 옛날 생각나고 너무 좋더라. 지금 커플링 중인 걸까? 우린 여전히 서툴고 속도가 잘 맞지 않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오빠. 어? 너 왜 앉아있어?
근데 그게 중요할까요? 우리 커플링.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지. 너 준비했대. 내가 뭐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뭐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거둬 팀원들이 대거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임이 되었고 2차장님은 2부장님이 되었네요. 야, 너 사람 열받게 해야지. 아, 그리고 또 다른 사내 커플은 아니 내가 왜? 나 이번에 대리 달았잖아. 할 거면 네가 해. 살벌해 보이지만 3일 뒤엔 또 손잡고 나타나겠죠? 아, 지금 좀 올랐다고 벌써부터 꼬리 자르는 거야? 나 대리님? 그래, 능력 없는 그쪽이 하세요. 임주임. 어림없지, 네가 해. 네가? 야 진짜 나이도 어린 게 아 진짜 짜증나. 아, 이라 과장님은 뭐 소개팅 진짜 안 내키는데 꼭 해야 돼? 아, 알았어. 다 왔어. 카페 앞이야. 아이씨. 뭐 어쨌든 다들 잘 살고 있으면 된 거죠. 컷. 혹시 학번이 아 23학번? 13학번인데 아 저 선배 상록형이 저녁에 술 먹자던데? 네? 저요? 아 저는 좀 갑자기 존댓말하고 그래? 민희 너도 갈래? 아니요, 절대.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앙!